오늘은 그냥 이제 뭐 그냥 리마인딩 수준이야. 오늘은 막 오늘을 통해서 막 엄청난 성적인 향상이 올라가고 이러진 않아. 근데 이제 좀 리마인딩 하는 데 있어서 뭐 특히 정시반 정시하는 애들은, 너 정시 맞지? 정시하는 애들은 조금 좋겠지. 정리를 해주니까. 자 일단 요거는 여기 암기해. 알았지? 일단 핵심은 뭐? 성취보다 과정. 아, 왜 안 나와? 네? 왜 안 나오냐고. 타이밍이 안 됐어. 자, 일단 성취보다 과정. 여기 부분 반드시 외워야 돼. 알겠지? 이때 강조 부분 나오는 부분이야. 알겠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과정을 나타내는 게 how you do it 이 부분이야. 알겠지? 그래서 성취보단 과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이빙 하는 거 알잖아. 알겠지? 이거 너무 많이 했어. 이거 3강은 지금 할 필요가 없어. 알겠지? 자, 그래서 다이빙 캐치에 대한 여기 부분 핵심들, 그 다음에 레전드한 어떤 것이 뭔지 그것만 서술할 수 있으면 이 질문은 별로 어렵진 않다. 오케이? 자, 다음 거 한번 넘어가보자. 3강 2번. 자, 미니 시리즈 기억났나? 그렇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야. 여기. 알겠지? 여기를 외워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윗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거 없어.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안에서 가장 뭔가 감탄하는 특징은 감정적인 거다. 뭐가 아니라 지적인 게 아니라. 알겠어? 여기. 됐지? 중요한 부분 해석 한 번만 더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rarely 나와가지고 이렇게 도치되는 부분 반드시 알아놔. 그래서 지적인 것만으로는 로맨틱하고 영웅적인 행동을 고무시키지 못한다. 알았지? 지적인 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미니 시리즈 넘어가는 거야. 됐어? 알겠지? 할 수 있지? 딱 중요한 부분만 빨리빨리 딱딱 체크해. 알겠지? 자, 오케이. 다음에 지금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일단 합리적인 관점과 비합리적인 관점들을 잘 보면 돼. 오케이? 어? 뭔 소리야? 자, 그래서 비합리적인 관점은 뭐? 직접 내가 시체를 운반하겠다. 그치? 그게 incredible sacrifice. 그래서 이 단어로 축약이 가능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관점은 뭐야? 아니, 기차로 시체를 옮겨라. 직접 옮기지 말고. 그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부분. 자, 이 부분 꼭 읽고 간다. 자, 됐지? 자, 다시 한 번만 해석을 할게. 어떠한 합리적인 논쟁도, 어떤 논거도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싸움이 어떤 싸움? 어떤 싸움? 뭐예요? 아, 어떤 싸움? 빨리빨리 해야 돼. 뭐? 합리적인 근거와 비합리적인 관점과의 싸움. 근데 합리적인 논거는 이길 수가 없다. 만약에 이 부분, 이 뒤에 가정법 과거 완료, 여기 알아야 돼. 알았지? 만약에 그게 이겼었다면 영화는 매력을 잃었을 텐데.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 부분.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 자, 다음. 3강 4번 한번, 4강이지? 자, 4강 한번 봅시다. 자, 일단 4강에서는 일단 요 부분 알아놔. 일단 모든 직업이 뭘 가지고 있다? 문화적 의례. 그렇지. 독특한 문화적 의례를 갖고 있다. 그래서 디스팅티브 일단 여기. 알았지? 고유한 어떤 방식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야. 여기. 일단 별표. 알았지? 별표 쳐고. 핵심이고 외워야 돼. 오케이? 딱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 두 가지 뭐? 자, 일단 이거 해석 좀 해볼게. 자, 왓부터 어디까지? 일단 니츠까지. 해석을 먼저 해야 된다. 자, 어떻게? 그 외부자에게는 어떤 것처럼 보여? 졸라 무의미한 거. 그렇지. 굉장히 무의미한 일련의 행동처럼 보이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 니츠 인사이더스 투게더. 내부자들을 다 뭐 시킨다? 결속시킨다. 그리고 그들을 적절한 마음가짐에 논다. 뭐 하기 위한? 그들의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알았지? 두 가지야. 뭐? 내부인 결속. 그러니까 얘네들의 독특한 의뢰가 있는데 그거의 기능이 내부인 결속. 두 번째는 적절한 마음가짐.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이 두 가지만 알면 돼. 그 다음 예시야. 알았지? 자, 7분 동안 손 씻는 의사. 자, 여기 부분만 체크해놔. 알았지? 자, 일단 얘네들이 정교한 걸 하기 전에 뭐 해? 손 씻죠. 몇 분?
7분 동안 손을 씻어. 그거에 대한 전통이 뭘 대비하는 거라고? 정교한 절차를 대비하는 그런 전통적 과정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거. 알겠지? 어휘들. 이런 게 어휘 문제 나온 거란 말이야. 자, 됐습니까? 자,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회 점검하는 부기장. 기억나? 됐지? 자, 근데 여기에 역시 무조건 도치가 나오면은 도치는 알아야 되니까. seldom do. 이렇게. very seldom do. 여기 도치되는 거. 자, 일단 알아두시고, 여기는 한번 그냥 쭉 한번 해석만 해봐. 알았지? 자, 여기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 거야. 자, 일단 얘네가 순회 점검을 하면은, 일단 엔진 고장을 발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무의미해. 근데 무의미한데도 해, 안 해? 하죠. 하잖아. 그러면 하면 왜 하냐? 엄청난 책임을 대비하는 거야. 근데 어떤 책임? 여기서 소울이 의미하는 건 뭔데? 승객들이다. 넌 잘 알고 있는 거지? 알지? 자, 알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소울은 승객을 의미하는 거야. 승객을, 근데 aboard 하면은 형용사로 탑승한,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탑승한 승객들을 안전하게 그들의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엄청난 책임을 대비하는 거다. 이해됐어? 여기. 오케이?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디스팅티브 알아두고, 예시의 맨 마지막, 예시 2의 맨 마지막.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야. 됐습니까? 자, 오케이. 넘어가. 자, 다음. 4강 2번 가봅시다. 아, 근데 이거 있잖아. 이 내용은 알지? 예. 지나치게 뭐 하는 아빠? 지나치게 애새끼들한테 강경하게 많이 쉬워. 아, 그러면 끝났어. 뭘 그래? 성과 중심적인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성과 중심적인 아빠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아, 퍼포먼스 포커스트. 얘가 나와야 돼. 일단 소재를 명확히 해야 돼. 소재를. 이 아빠는 어떤 아빠? 성과에 엄청나게 중심적인 아빠야. 그치? 그 사람의 잘못이 뭐냐? 아, 근데 여기, 내가 여기다 써놨지? 해석 꼭! 이렇게 써놨잖아. 해석 꼭 한번 해봐. 글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거기 안에서도 문법들도 사실 굉장히 어렵고 해석도 어려워.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해석 한번 해줄게. 잘 봐. 내가 상담을 할 때 봤었던 것으로부터 그 아버지, 근데 어떤 아버지냐면 성과 중심적인 부모로서의 아버지의 지속적인 잘못은 얘가 주어야. 그것은 잘못 이해된 믿음이다. 그 잘못 이해된 믿음이 뭔지 동격태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도그드라는 단어. 도그드가 뭐야? 왕강한 뜻이지. 왜? 걔가 한번 물면 안 놓으니까. 그 왕강한 어떤 이거 비난? 불승인 이러면 끝난 거야. 알겠지? 비난이야. disapproval. 그의 비난이 10대로 하여금, 얘 현대판 사역동사니까 그 10대로 하여금 더 열심히, 더 잘하게 할 거야 라는 그릇된 믿음. 잘못 이해된 믿음이 있다는 얘기야. 됐지? 여기가 소재를 드러내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놔야 돼. 자, 됐어. 그 다음에 여기도. 야, 이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문 자체는 내용은 쉬워. 근데 안에 그 문장들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한 번씩 쭉 한번 해석을 하고 가야 될 거야. 문장이 어려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은 지나친 어떤 비난이라고 돼 있지. 그것은 10대의 마음을 어떻게 막 뭐 좀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discourage, a from ing. 자, 요런 것들. 알았지? 그 다음에 and from ing. 요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문법들이 박히면서 핵심을 딱 박는단 말이야. 여기 반드시 해석해야 되고, 내용도 알아야 돼. 중요한 부분이야. 알았지? 자, 여기 부분 핵심. 해석 꼭 한번 해봐. 그래서 지나치게 비난하면 10대의 감정도 해치고, 아, 여기 봐봐. 아버지가 말해야만 하는 것. 이게 뭐야? 아버지가 말해야만 하는 것. 그 칭찬해주고 막. 아니지. 아버지의 의무지. 아버지의 의무잖아. 아버지로서 해야 될 말을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로서 애들이 그릇되지 않게 해야 될 말. 그거를 듣길 원하는 거로부터 막아버려. 누가? 자식이. 자식이 못 듣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그 또는 그녀가 자식들이 하길 원하는 것도 못하게 막아버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그리고 이런 단어들, 그 아버지의 어떤 부모의 비난이 공격적이고 덜 그와 함께 하려고 하더라.
됐지? 자, 문장이 어려워요. 문장이. 아, 그 다음에 컨타미네이트라는 단어. 컨타미네이트가 여기서 뜻이 뭐라고 나왔어? 그렇지. 악화시키다로 나왔어. 그래서 이거 알아둬야 돼. 알겠지? 자, 이거를 조금 어려운 단어로 쓰면 어그리베이트. 뭐 어그리베이트 이렇게 나올 거야. 알겠지? 이거 악화시키다. 자,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10대와의 어떤 관계를 악화시킨다. 그리고 붕괴까지 하게 한다. 됐어? 아, 왜 여기 문법도 어려워. 이런 문법들 다 한번 보고 가야 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도 진짜 어려워. 아, 문장이 어려워, 문장이. 자, 여기 한 번만 해석해 줄게. 잘 봐. 아버지는 훨씬 더 잘 대접받을 것이다. 뭐 함으로써? 그 좋은 것을 칭찬함으로써. 뭐 하기보다? 실수를 저지르는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실수를 저지름으로써가 아니라, 어디 안에서의 실수냐면, 잘못 이해된 믿음 안에서의 실수야. 그 잘못 이해된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그 불만족의 표현. 이거 아까 뭐였어? 비난이지? 불만족의 표현은 비난을 의미하는 거야. disapproval. 자, 그 비난이 향상을 야기시킬 거다. 나는 잘못 이해된 이 어떤 믿음이 실수를 야기시킴으로써라기보다 칭찬을 함으로써 대접을 받을 것이다. 돼? 어려워. 오케이? 자, 됐지. 자, 일단 내가 그 이게 이 질문이 그래 지금 한 거 빨리빨리 넘어간 거는 니네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맞지?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특징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들은 잘 해야 돼. 알겠지? 자, 일단 주제는 졸라 쉬워. 문장이 졸라 난이도 있어. 그래서 해석 꼼꼼히 하고 외울 문장 외우고 가야 돼. 알았지? 이 질문?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요지 질문이었기 때문에 요지 질문이어서 일단 주제 제목으로는 안 나올 거니까 일단 문법이라든지 어떤 문장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잘 알고 가야 되는 질문이야. 알았지? 자, 오케이. 자, 다음 거 한번 가보자. 자, 일단 제복 기억나나? 제복은 딱 몇 가지만 기억하면 돼.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왜? 입는 사람, 보는 사람. 알지? 입는 사람은 뭐? 입는 사람은? 제복에 관련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렇지. 나는 나 자신한테도 내가 이 제복을 입었으니까. 내가 어떤 제복을, 내가 의사 가운을 입었어. 그러면 의사 가운을 입었으니까 의사 가운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나 자신한테 기대를 한단 말이야. 보는 사람은. 아, 저 인간으로부터도 기대를 할 수 있어.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내 가운을, 의사 가운을 보고 나한테 뭘 기대하겠구나. 라는 얘기니? 라고 하면? 아니야. 알겠지. 뒤통수 때리는 질문이야. 알았어? 자, 다시 처음부터 가보자. 자, 일단 제복은 딱 두 가지를 일단 이해하자. 일단 내가 그냥 입으면 일단 이상하고 낯설게 좀 느껴져. 그리고 보는 사람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predictable 이거 꼭 외워라고 써놨지. 그치? 자, 일단 보는 사람은 그 제복 입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겠다,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겠다 라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을 하지. 여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근데 제복의 기능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중요해. 자, 봐보자. 일단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만약에 경찰관이야? 그럼 얘가 그것의 요 단어, 요거 알아야 돼. 그것과 어울리는, go with가 어울리냐. 그것과 어울리는 역할에 편안하게 느끼도록 한다. 이해돼? 이게 제복의 기능이야. 일단 입은 사람으로 하여금 제복에 어울리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기능 하나. 두 번째는 뭐? 제복에 보는 사람은 제복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길 기대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딱 쳐놨지. 그치? 핵심은 이 두 가지야. 일단 제복을 입은 사람은 그거에 어울리는 역할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제복을 보는 사람은 그 제복에 맞는 기능을 할 걸로 기대를 한다고. 그래서 요 핵심만 딱 뽑은 거야. 일단 해석은 꼭 한번 해보고.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해석 꼭 해봐야 돼. 어려워. 자, 그런데 자, 여기를 보자. 여기 우리의 our dress 이 부분이 어딘지 반드시 알아둔다. 알겠지? 왜? 흐름이 전환되는 문장 삽입 부분. 알았지? 흐름이 전환될 거니까. 됐어? 위치를 꼭 알고 있어야 돼. 앞을 보든 뒤를 보든 일단 얘를 기준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뭘 기대할지 뭐 아닌가? 뭐 아무튼 알아나. 알겠지? 위치가 어딘지. 자, 앞에까지 전부 다 제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제복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만 가져간 상태에서 소재를 바꿔버린다고. 소재는 뭐야? 소재는 우리의 옷과 모습이야. 알았지? 자, 요 부분. 우리의 옷과 모습이 유니폼과 같은 종류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아니야. 됐지? 그러면서 아까 유니폼과 같은 건 두 가지의 기능이었잖아. 나 보는 사람, 나 자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 거야. 이해됐어? 자, 됐지? 자, 그래서 여기 알아두시고, 자, 맨 마지막에 여기 부분. 자, 여기 부분 잘 알아나.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에, 우리의 모습에 반응하는 그런 방식과 함께 강력하게 우리가 뭐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구성을 한다더라. 그 얘기야. 됐어?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지문은 일단 당연히 순서도 괜찮아. 지금 순서도 너무 괜찮고 흐름으로도 낼 게 너무 많아. 지금 답 유니폼이라든지 디즈 리액션스, 디스. 근데 흐름이 아예 전환되는 흐름의 전환의 문장. 이퀄리, 디스, 데이. 다 막 대문자 뭐 대명사로 돼 있잖아. 이런 거는 일단 흐름 위주로 알아놔. 뭐가 뭐 뒤에 있고 뭐가 뭐 뒤에 있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이 문장 삽입 부분 알아두고, 자, 해석은 한번 꼭 좀 해 봐. 자, 일단 주제 명확히 해. 흐름이 전환되는 위치 꼭 알아놔. 글의 흐름을 잘 익혀놓고 순서별 문장삽입 주의해. 여유가 되면 해당 단어 암기하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야. 됐지? 자, 오케이. 자, 이렇게 잘 하고 와야 된다. 자, 오케이. 자, 다음 거. 4강 4번. 자, 일단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자, 일단 사회 관계 맺기를 부재했을 때, 그 사회 관계 맺기 부재했다는 표현을 알아야 돼. 얘만 알면 돼. 구문에 맞춰서 해석만 잘하면. moderate가 뜻이 뭐야? 절제되다 혹은 중재되다. 조정하다지. 그치? 자, 그래서 조정하다잖아. 자, 다른 사람과 어떤 involvement, 다른 사람과의 어떤 참여, 관계 맺기지.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기에 의해서 조정이 안 돼. 근데 뭐가 조정이 안 된다는 거야? 이 개인주의가. 주어는 개인주의야. 지금 if절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 근데 지금 이 if절 뒤에 이렇게 pp만 나와있으면 분사 구문 맞아? 맞아 안 맞아? 저요. 접속사 플러스 pp니까 분사 구문 아니야. 그러면 얘 주어는 개인주의 아니야. 개인주의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절이 안 돼. 그 얘기가 뭐라고? 요걸 얘기한 거야. 사회관계 맺기가 부재하면 그러면 뭐가 된다고? 아, 이게 약점이 되더라. 일단 이 부분 읽을 수 있어야 돼. 읽는 거 별거 없어. Not moderated만 알면 끝나. 알았지? 이 단어.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단점들의 나열이야. 그럼 끝났어. 첫 번째는 뭐? 첫 번째는 일단 요거. Philosophy of convenience, convenience. 편리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사회에 참여를 안 해. 그래서 래. 됐어? 개인주의가 조절이 안 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어떤 문제? 편리주의에 빠지고 사회과정 참여를 안 하고 투표 같은 거 안 하고. 알겠지? 세 번째 뭐 여기는 그냥 쭉 나열해서 읽어보고 뮤트라는 단어만 조심하면 돼. 뮤트. 뮤트가 뭐야? 약화시키다요. 자, 그리고 여기 부분. 자, 그리고 deprive A of B잖아. 이거 뜻이 뭐니? deprive A of B? A에게서 B를 빼앗는 거다. 얘에게서 얘를 빼앗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뭐를 빼앗냐면 마음속에 있는 실제 모델인 삶의 맥락을 빼앗아버린대. 이 말을 니네가 잘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써놨어. 이거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실제 모델인 삶의 맥락,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뭐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빼앗아버린다고. 이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이해돼? 돼 안 돼? 여기만 알면 돼? 별거 아니야? 알겠지? 자, 오케이. 자, 됐어. 그래서 일단 단어들 알아놔. 그리고 어법은 선생님 지금 어법까지 다 할 시간은 없어.
그래서 선생님 그 뭐랄까 지금 PPT 다 보내놨거든? 다 보내놨으니까 거기서 빨간색 있는 건 왜 빨간색인지 그거 잘 체크를 해야 될 거야.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 보자. 자, 그런데 지금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잘 봐. 이 구성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사회관계 맺기 부재시에 초래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1, 2, 뭐 3, 4, 5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여기까지 문제가 다 나열되다가 biggest problem 하면 제일 큰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지? 가장 큰 문제가 뭐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문장 삽입이라고 해놓은 거야.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니까 문제가 나열된 거 마지막 부분에 넣으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술이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지. 이해됐어? 기술이 뭐를 제거시킨다는 거? 현실을 제거시킨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대로 하면은 그냥 막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제 카톡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만나니까 서로 안 만나잖아. 그래서 사회관계 맺기가 부재가 되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런 이런 기술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사회관계를 맺는 것들이 다 제거가 된다는 게 굉장히 문제점. 자, 됐지? 자,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하냐? Look at A as B. 알겠지? 이런 거 PPT 잘 봐야 돼. 여기 어법 많이 어려워. 알겠지? 어법 잘 봐. 그래서 세상을 우리의 중심으로 보고 undue라는 단어. undue가 뜻이 뭐니? 그렇지. 단어는 잘 알고 있네. 과도한 영향력을 누구한테? 우리 자신에게 준다고. 그 사건에 대한. 이해됐어? 아, 자기 중심적으로 변한다 이 얘기야 여기는. 됐지? 아, 그러니까 흐름은 어떻게 이기면 돼? 아, 요런 문제가 있고 가장 큰 문제는 기술이 사회관계를 없애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이걸로 인해서 개인주의로 빠진다. 그럼 이러고 끝나냐? 여기. 알았지? 핵심은 여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위치로 이동하자. 세상이 우리 주변으로 갔다가 도는 거, 로테이스가 돌다잖아. 그치? 세상이 우리 주변으로 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위치로 가서 여기, 요런 단어. 그 세상에 어떻게 어울릴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기 부분이 제일 중요해. 알았지? 근데 만약에 빈칸을 할 거면 여기. 이게 바로 concept of context다. 알겠지? 이게 바로 맥락의 개념이다. 해가지고 얘를 싹 정리하는 요 단어. 빈칸. 알았어? 흐름 이해가 안 돼. 개인주의의 만연으로 인한 문제가 이만큼 있고 그래서 우린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됐습니까? 됐지? 오케이. 자, 넘어가. 자, 다음 5강 간다. 야, 이 정도 스피드 어때? 이 정도 스피드 어때? 어? 아, 그래? 지금 몇 시야? 6시 반. 우리 지금 몇 질문 했지? 여섯 질문 했어? 30분에 여섯 질문 했다고? 근데 야, 오늘 한 스물 몇 질문 해야 되거든? 10강까지니까. 2시간 안에 끝나네. 2시간 안에 끝나나? 오케이. 근데 이건 넘어갈 거야, 이거는. 이거는 넘어가자. 이건 하지 말자. 어? 야, 알겠지? 자, 피아노. 이거는 있잖아. 얘만 일단 외우고 뭐 외운다기보다는 얘만 진짜 집중해서 쫙 읽고 다음은 다 그냥 내용 파악한 다음에 어법이야. 알겠지? 내가 여기다 써놨어. 자, 일단 요지 잘 파악해. 어법 이해해. 사례 한 번씩만 읽으면 끝. 알았지? 어차피 굉장히 나열식이 돼 있기 때문에 피아노를 어디에다가 놔야 되는지에 대한 나열식의 지문이잖아. 그러면 이건 거의 내용일치란 말이야. 알겠지? 내용일치 아니면 어법 아니면은 뭐 그냥 쉬우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꼭 한번 읽고 가. 알겠지? 자, 다음. 자, 5강 2번. 자, 5강 2번도 선생님 막 크게 막 설명을 해줄 건 없는데 일단 뭐를 중점적으로 보면 돼? 단어. 그렇지. 근데 뭐를 표현한 이게 이 글의 전체가 뭐야? 이게 화와 슬픔. 화와 슬픔에 대한 대조야. 화가 뭐고 슬픔이 뭔지 그거를 표현하는 단어들만 알면 끝나. 이 지문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일단 화는 이런 거 이런 표현들 알겠지?
화는 어떤 진입 요건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힘이 화의 어떤 진입 요건으로 여겨지지만 슬픔은 진입 요건의 필수는 아니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면 돼. 됐어? 자, 그래서 화는 접근적 관점이고 슬픔은 후퇴적 관점이다. 이런 단어들, 이 단어야, 단어 다. 그 다음에 뭔가 슬픈 사람들은 약하고 이런 거 순종적이다. 알겠지? 그냥 화는 뭐다? 화는 자기의 상황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 있다. 뭐 아무튼 알겠지?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고 자 다음 그 다음에 화라는 것은 분노라는 건 이런 적극성, 인내 그 다음에 자기 주장 이런 것과 관련 있다. 다 단어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다 읽어보시고 분노도 야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 뭐 분노가 좋다는 거야? 슬픔이 좋다는 거야? 안 나옵니다. 나오진 않아. 근데 일단 분노를 조금 뭐랄까 그렇지 슬픔보다는 굉장히 단어들을 봐 낙관적인데 패시미즘 비관적이잖아 슬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단어 외에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질게 그러니까 내용을 여기다 써놨어 야 어렵지 않아 분노와 슬픔의 차이를 일단 나타내는 어휘들 싹 다 외워 그리고 모두 외우고 난 다음에 어차피 비교하는 대조하는 어떤 설명문이기 때문에 내용 정도를 파악하면 끝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내용을 차라리 잘 정리를 하고 해석을 깔끔하게 하면 돼 자 됐습니까? 여기 뭐 중요하게 나올 부분은 없어 근데 졸라 중요한 거 나온 거 아니야? 자 아무튼 자 다음 아, 이 질문이 참 좋지. 이 질문은 일단 통념만 얘기하다 끝나. 통념만 얘기하다 끝나는 그런 질문이야. 자, 일단 요 단어 알아놔야 돼. 통념에 대한 왜곡된 교훈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다. 왜곡된 이런 단어들을 알아놔야 돼. 여기 전혀 안 중요해. 그러면 통념 1, 2가 있어. 통념 첫 번째 뭐? 통곡이 그 뭐야? 아주 적은 사람만 그렇지. 소수만 경험한다. 일단 이거 알아야 돼. 이게 통념 1. 행복은 소수만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a few에다가 이렇게 초록색을 해놓은 거야. 내 핵심적인 단어들만 딱딱 집어서 초록색으로 해놓은 거거든. 자, 됐어? 그래서 우리 중 야, 극소수만 진짜 행복을 경험해 하면서 여긴 한번 읽어봐. 진짜 행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운 좋은 거야. 이렇게. 자, 됐지? 다음 넘어가 볼게. 자, 통념 2. 통념 2는 뭐? 의로운 행위 이론이야. 의로운 행위 이론은 몇몇은 의로운 행위 이론을 이제 믿는데 여기 5월을 기점으로 해서 통념 2로 넘어가는 거다. 알았지? 5월을 기점으로 통념 2. 통념 첫 번째는 뭐라고? 극소수만 행복을 경험해. 두 번째는 뭐냐면 의로운 행동 이론을 믿는다는 게 통념 2야. 그러면 의로운 행동 이론이 뭐냐? 그 간단히 얘기하면 의로운 행동 이론은 뭐야? 열심히 일하고 보상받는 거. 그렇지. 고진감내야. 알겠지? 야, 만약에 네가 충분히 어떤 거에 열심히 하면 네가 일한 것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거야. 이해됐어? 알겠지? 자, 그래서 아, 이런 의로운 이론에 의로운 행위 이론을 믿고 있구나. 자, 여기 있지. Anyone these theories. 이렇게 these theories 해가지고 통념 두 가지를 묶어버리잖아. 잡아주지. 그치? 자, 이 잡아주면 이제 통념의 기원이야.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커. 뭐? 무슨 단어? 예. 알았지? scarce가 제일 중요해.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만 꼽으라면 scarce야. 이 통념이 왜 나왔냐? 왜 나왔어? 이 행복의 이론은 어디서 태어났다? 이 철학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철학? 행복은 드문 거야. 나는 철학에서 태어났다고. 알았지? 가장 중요한 단어야. 오케이? 그래서 short supply, 공급이 적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적은 공급에서 행복은 있다. 행복은 적은 공급에 있다.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믿음 체계 안에 있어. 근데 어떤 믿음 체계냐면 우리에게 행복이 암탉의 이빨만큼 또 스칼스. 알겠지? 그 암탉의 이빨의 의미 뭐라고? 빵개. 그렇지. 빵개라고 쓰면 또 틀릴 수 있지.
희귀하다? 그렇지. 굉장히 희귀하다. 굉장히 소수. 행복은 굉장히 드물다. 희귀하다. 라는 의미야. 암탉의 이빨. 그래서 암탉의 이빨은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 부분, 암탉의 이빨의 의미를 잘 알아두고. 자, 됐지? 이거 별거 아니야. 지문이. 그래서 일단 왜곡된 교훈을 갖고 있다. 통념 1, 통념 2, 통념은 어디서 왔을까? 여기에서 왔다. 거기에 핵심적인 단어들. 알겠습니까? 알았지? 어법만 맞춰주면 돼. 이 수업은 그냥 어법만 비어 있어 지금. 알았지? 어법만 맞춰주면 돼. 알았지? 오케이. 어법 해줬고, 자 다음. 그래서 변형 문제 같은 거 어법만 골라서 한번 풀어보든지. 알았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어법 달라고 하든지.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전쟁. 전쟁 기억나 안 나? 아, 좋은 질문이죠. 그치? 아, 전쟁은 진짜 좋은 질문이지.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여기 무조건 읽어봐야 돼. 여기. 알았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자, 그럼 한번 여기만 읽어보자. 일단 전쟁의 인과, 전쟁의 원인과 결과는 이런 수고, have more to do with, 뭐뭐과 더 관련이 있다. 뭐와 관련이 있다? 정치보다는 병리학에 관련이 있다. 근데 병리학이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 병리학을 여기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 놓은 거야. 그 병리학은 뭐냐? 자부심과 고통의 비합리적인 압박이야. 뭐라기보다 합리적인 어떤 이익의 계산이라기보다. 야, 이거 진짜 꼭 한번 해석해보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무조건 이해해야 돼. 병리학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야. 병리학이 곧 얘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전쟁은 왜 일어났다? 인간의 비이성적인 행복 때문에. 그렇지. 인간의 비이성적인 자부심과 고통의 압박 때문에. 이게 병리학이야. 그러면 끝나. 끝난 거야. 알았지? 설마 문장별 안 내겠지, 이거는. 설마. 그렇지, 미친놈이 아닌 이상. 근데 그 정도로 많이 봐야 되는 문장이라는 거야, 이 지문에서. 됐지? 자, 근데 여기 뭐 따로 언급 안 할 거야. 빨간색들 있지? 반드시. 아, 콧마디에 됐으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 알았어? 얘를 꾸미는데 지금 얘는 이 콧마 때문에 막 이런 것들 있잖아. 막 실수할 만한 어법들. 이런 것들을 꼭 좀 체크 좀 해가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는, 아, 진 뒤에 주어동사 목적어 다 있구나. 알겠어? 이런 것들 꼭 해야 된다. 알겠지? 지금 어법까지 하면은 오늘 못 끝내, 이거. 시간까지도. 알았지? 그러니까 꼭 해줘야 돼. 자, 어쨌든 핵심은 뭐다? 핵심은 컴퓨터가 딱 계산을 했더니 전쟁의 위험이 있었다, 없었다? 전쟁이 발생할 확률은, 전쟁의 위험은 없었다. 이해됐어? 그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게 딱 두 가지인데. 여기다 써놨어. 그치? 비합리적인. 이게 의미하는 게 딱 두 가지인데. 뭐뭐? 이 컴퓨터 세계들이 우리보다 더 이성적이지. 그렇지. 왜? 일단 첫 번째 뭐? 컴퓨터가 더 이성적이다, 사람들보다. 왜? 왜? 이익과 손해의 차원을 정확히 계산했을 때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판단을 내려줬으니까. 이해됐어? 근데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컴퓨터가 우리보다 이성적이라는 말을 꺼내고 싶은 게 아니야, 지금. 이 뒤가 중요한 거야. 뭐다? 야, 만약에 전쟁의 인간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이건 여기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놓여 있는 거야, 이 구문만. 알겠지? 그래서 여기 꺼지고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알았지? 자, 됐어? 구조만 잘 파악하면 돼. 아, 그래서 전쟁이 인간의 갈등에서의 진짜 근본적 뿌리는 뭐 경제 발전, 역사적 뭐 어떤 역학 관계, 어떤 힘에 대한 어떤 균형의 작용, 이거 아니라고. 그냥 인간 마음속에 있는 희망과 두려움이야. 그래서 수미쌍관. 알겠지? 요 부분. 알겠지? 얘랑 다시 수미쌍관 하면 이제 지문이 딱 일관되게 쫙 보이지. 됐습니까? 어법만. 이거 어법도 중요한 지문이니까 잘 알아놔. 알겠지? 자, 오케이. 그리고 여기 빈칸 뚫릴 수 있으니까 내가 파란색 친 부분은 진짜 웬만하면 계속 읽어야 돼. 핵심이야. 진짜 완전 핵심이란 말이야. 자, 됐어? 자, 오케이. 다음. 6강 한번 가볼까? 야, 몇 시야? 43분이야. 43분? 빨리 끝나겠는데? 진짜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네. 자, 일단 6강까지 하고 좀 쉴 거야. 자,
일단 이것도 안 해. 이것도 안 할 건데, 일단 인구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딱 네 개만 기억하면 끝나. 내용상 나열이니까. 이해됐어? 인구 고령화가 영향을 끼치는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여긴 진짜 한번 읽어봐. 이렇게 너무 막 긴 거는 있잖아. 차분히 한번 쭉 읽어봐야 돼. 알았지?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써. 해석 뭐 이런 식으로. 자, 됐지? 자, 그럼 봐봐. 인구 고령화가 경제적 문제다 이거야. 이게 왜 이렇게 길어졌냐? 비커즈 때문이야. 이 비커즈가 이만큼 길은 거야. 그럼 비커즈가 또 왜 길어졌냐? 이 새끼도 부사절 접속사인데 이 새끼도 부사절 접속사라서 언네스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됐어? 근데 과로는 절대 읽지 말라 그랬잖아. 시험장 가서도 과로 읽지만. 그러면 이제 많이 줄어들었지. 자, 그러면 일단 은퇴 정년이지. 그치? 은퇴 나이가 급격하게 증가를 해. 그러면 뭐 할 수 있도록, 그 나이 든 사람들이 노동력에 계속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정년이 증가되지 않으면이야. 알겠지? 만약에 얘가 2% 써 있으면 이거 디크리즈로 바꿔야 돼. 알았지? 그럼 환질 추론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언네스와 인크리즈들을 같이 봐야 되는 거다. 알았어?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정년이 증가되지 않으면, 아니 노인분들 다 어떻게 되겠어? 부양해야 돼. 알겠지? 노인분들 전부 다 어디로 떨어진다? 그 노인분들, 노인의 인구가 어떻게? 지금 요거지? 지금 이렇게 At the same time, 그 동시에 떨어지게 된다. 근데 뭐? 그 부양할 수 있는 노인의 퍼센티지가 증가하면서. 뭐가 증가하고 뭐가 감소하냐 이런 거 알아야 돼. 알았지? 자, 다시 한번. 정년이 늘어나지 않으면 부양해야 될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노동인구는 떨어져. 이 관계 파악해? 알았지? 그래서 이 초록색 친 increase, force, increase만 이것만 잘 이해하면 되는 거다. 알았지? 오케이? 자, 됐지? 자, 오케이. 됐어. 자, 다음은 뭐? 아, 그 다음. 얘가 솔직히 제일 어렵고, 이 문장이 제일 어렵고, 나머지는 다 껌이야. 자, 그러면 내용만 딱딱 이해해보자. 돈이 많이 되는 물품, 해, 안 해? 사, 안 사? 근데 이 단어를 알아야 돼. 빅티켓이야, 이게. 알았지? 빅티켓. 그러면 빅티켓은 뭐뭐를 의미해? 집, 자동차. 자전거 말고 자동차. 이렇게 진짜 비싼 것들 있잖아. 그걸 빅티켓 아이템이라고 한 거야. 이 단어만 알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걸 구매를 여기 fuel 안 해. 알겠지? 어린 사람들보다 구매를 안 해. decrease. 자, 어찌됐든 그 다음에 게다가 또 뭐도 안 해? fuel이랑 likely랑 환질추론. 알았지? 더 적은 사람들이 기업가적인 위험을 취할 가능성이 없어. 알겠지? 위험을 안 취해. 이해됐어? 자, 왜? 자산을 지키려고. 됐어? 위험한 어떤 기업가적인 위험을 감수 안 한단 말이야. 됐지? 야, 누가 은퇴해가지고 집 같은 거 좀 집값 많이 오르게끔 이렇게 좀 집이나 사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지. 어? 아닌가? 그래? 아무튼 큰 돈을 안 쓰려고 그래. 기업가적인 위험을 안 해. 알았지? 요거 경제적으로 위험한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요거 알아볼라. 여기 잘 이해해야 된다. 지금 선생님 한번 이해시켜줄게. 잘 봐. 이것은 다소 균형이 맞춰지지만, 어떤, 얘 지금 뭐라고 했어? 얘. 의미상 주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여기서. 의미상 주어가 중요한 건 아니야. 얘가 얘함으로써 이렇게만 해석만 들어가면 돼. 알겠지? 그 노인들이 은퇴해가지고 요 단어 draw down their accumulated savings. draw down이 뭐야? 인출하다. 알겠지? 돈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축적된 어떤 저축을 빼냄으로써 균형이 맞춰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은퇴해가지고 내가 저축한 돈을 빼냄으로써 그 균형이 맞춰지지만.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돈을 빼서 뭐 하니까? 그렇지. 이거는 인출한다는 거는 소비한다는 얘기야. 소비한다는 얘기. 알았지?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사회가 잘 돌아. 지금 야, 핵심을 잘 기억해야 돼. 경제가 안 좋아진다 이거야. 경제가 좋아지려면 뭐가 돼야 돼? 소비가 진작이 돼야 돼.
그래서 돈을 뽑아서 얘네들이 쓰는 걸로 밸런스는 맞춰지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된다? 낮추죠. 저축률도 낮춰지고. 왜 저축률이 왜 낮춰져? 뽑으니까 다. 뽑고 돈도 못 버니까. 저축률도 낮춰지고 투자율도 낮아지더라. 이해돼? 아씨, 이해돼 안 돼? 알겠지? 딱 네 가지야. 네 가지만 그냥 계속, 만약에 이해 안 되면 한글을 읽어. 한글 읽어서 딱 네 가지만 이해하고 가면 되는 거야. 첫 번째 뭐? 노동력이 감소한다. 두 번째 뭐? 물품이 드는 구매가 줄어든다. 어쨌든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소비를 안 하니까. 기업가적인 위험을 안 한다. 그 다음에 저축률과 투자율이 낮다. 핵심만 알아두면 돼. 자,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제목 자체는 뭐였냐면 고령화된 인구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이 끼쳐지냐, 그거에 대한 얘기였었어. 됐지? 자,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건 내용 일치니까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단어들이랑 잘 알아가. 자, 가봅시다. 리차드 행리. 아,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토종세 기억나나? 그렇죠. 토종세 기억나지? 담비 나오는 거 있잖아. 자, 한번 보자. 여기 하나도 안 중요해. 그치? 얘 소개하는 부분은 하나도 안 중요한 거야. 근데 그 뒤를 가보니까 뭐가 나와? 일단 토종, 뭐냐, 그가 염려를 가지고 토종세가 일단 더 임팩트 온 A. 아, 됐다. 자, 아무튼 자, 지금 보면은 최근에 도입된 스토츠, 이 담비가 외래종이야 토착종이야? 담비는 외래종이야. 알았지? 지금 도입된 담비잖아. 그 담비의 도래가 토착종에 끼치는 영향. 알겠어? 그들이 뭐 했을 때? 이 뉴질랜드 마지막 구석에 침투를 했을 때. 자, 어찌됐든 얘도 중요해, 안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해. 알겠지? 뭐다? 그냥 뭐다? 아. 담비가 토착종에 위협을 가하고 있구나. 자, 요거야. 자, 그 다음에 토착종을 구하기 위한 얘가 노력을 해. 자,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뭐 해? 이주시켜, 다른 사람으로.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Translocated. 이주시키다. 위치를 그냥 얘를 갖다가 옮겨버리는 거야. 어디에서? 본토에서 얘가 관리하고 있는 레졸루션 섬으로 이주를 시켰어. 알겠지? 단어만 알면 돼. 뭐 아니면 절박한 시도로, 얘네들을 보호하려는 절박한 시도로, 이런 단어들만. 알았지? 이주를 시켰거든? 근데 성공해? 못해? 아, 실패. 일단 실패해. 그래서 unfortunately. 실패 원인은 뭐야? 너무 레졸루션이 본토와 가까워가지고 악리의 노력이, 아, 요거. 그래서 내가 이 단어들 준비했던 거잖아. 이게 뜻이 뭔데? 헛된 이런 뜻이잖아. 그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그래서 in vain. 알겠지? 그러나, 자, 근데 내용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부분이지.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보니까 이런 지금 얘네들 있잖아. 지금 이런 접속 부사들 있지. 자, 얘네들을 통해서 이것도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흐름 위주로 잘 알아두고. 마지막 여기 있지. 얘는 뭐 흐름이 안 알아요.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거 순서별로 나오면 진짜 개껌이야.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이 어려운 거니까 여기 문장이 얘는 못 빠지잖아. 맨 마지막 문장은 문장 삽입 못 빠져. 그러니까 얘 아니면 얘인데 그것도 너무 쉽고. 오케이? 그러면 뭐만 하면 돼? 얘만 잘 읽으면 되겠네. 맞지? 이 새끼가 제일 어려우니까. 됐어? 가보자. 어떤 기법이냐면, 아, 요거. 이게 트랜슬로케이팅이야. 맞지? 격리시키는 거. 자, 위험에 처한 종을 프레데터 프리 아일랜드로 이 격리를 시키는 기법. 근데 이 프리 아일랜드가 뭐냐면 얘네가 그 종에 의해서, 근데 과거에 그 종에 의해서 차지가 됐든 안 됐든. 그러면 그 종은 어떤 종? 외래종을 얘기하는 거야. 이 종 외래종이야. 외래종에 의해서 차지가 옛날 때 됐든 안 됐든 그 차지가 됐던 그 약탈자가 없는, 지금 현재는 없는, 과거에는 있었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없는 그 위험에서 뭐 하는 거? 격리시키는 방법이 뭐의 중요한 도구였다? 멸종을 어떤 포식으로부터 막는 그런 주요한 도구였다. 알겠지? 일단
선생님이 봤을 때 얘만 잘 지켜주면 해석은 될 것 같아. 알겠지? 얘가 이 문장의 동사다. 얘가 이 문장의 주어다. 이것만 잘 지키면 해석은 무조건 될 것 같아. 맞지? 맞지? 자, 그래서 다시 요 단어 막는다. 요 단어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자, 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자, 됐어. 그래서 요 단어들 잘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일단 얘는 주제를 좀 알아야 돼. 그 일단 내가 좀 언급하고 싶은 거는 주제가 뭐다?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같이 있었던 이 두 개를 다 가져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딱 써놨지 않나? 아, 안 써놨구나. 자, 성공하지 않았지만 같이 있었던 새를 구하려는 시도. 됐어? 됐지? 오케이. 자, 다음. 아, 가장 큰 고비일 거야, 아마. 몇 번 읽었어, 지금까지? 이거 한 다섯 번 더 읽어야 돼. 알았지? 이 지문, 진짜, 야, 선생님, 읽으라는 곳, 읽으라는 지문, 읽으라는 곳, 그 다 하고 가야 돼. 알았지? 지금 핵심들만 빨리빨리 뽑고 있잖아. 자, 일단 뭐다? 일단, 여기 딱 읽었을, 아, 다비드가 읽으라니까 진짜 꼼꼼히 읽어야지. 딱 처음에 읽자마자 내용이 하나도 연결 안 돼서 아마 조금 살짝 멘붕이 올 거야. 자, 여기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어. 여기가 중요해. 이 부분. 그래서 내가 표시를 해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모든 행동은 일단 의도가 있다라는 거.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내용상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시험에 나온다는 건 아니야. 내용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 얘야. 일단 얘. 알았지? 여기에서 이제 핵심을 딱 중심을 잡아주거든. 근데 보통 이 뒤를 이 뒤를 읽으면서 이 중심을 놓치게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둬야 돼. 자, 됐지? 근데 왜 내가 뭔가 잠깐만. 아니, 왜 선생님이 쓴 게 다 없어졌지? 잠깐만. 내 거 다 어디 갔냐? 내가 이렇게 다 써놨는데? 아이씨. 야, 그냥 한백호 자료로 해야겠다. 한백호 자료로 해? 니네는 빠지는 지문이 있잖아. 니네가 빠지는 데는 얘기를 해줘야 돼, 그 대신에. 아, 이거 이렇게 다 써놨었는데. 근데 원래 뭐 아까 그 이런 것도 인구 고령화도 이렇게 다 써놨었어. 알겠지? 오케이? 인구 고령화에 대한 해로운 영향 알고 맨 앞 문장 해서 어휘 체크, 어법 체크. 알았지? 그거 어쩐지 없어졌다 했어. 피비스 한백골 보여줘. 이거 봐, 한백골. 알겠지? 자, 일단 아까 단비도 일단 주제를 꼭 알아두고 내용은 일단 쉬워. 흐름과 어휘 위주로 일단 알고 가. 알았지? 단비는 내용 쉬워. 자, 요건데. 자, 일단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다 써놨단 말이야. 이게 진짜 지금이라도 망켰다. 아니네. 일단 요지니까 일단 이 문장을 반드시 좀 익혀야 돼. 왜냐면 이거를 만약에 안 하면 여기서 흔들려. 알았지? 자, 일단 보자. 근데 좀 어려운 질문이니까 조금 깊게 갈 거야. 자, 가보자. 일단 뭐가 우리의 일이냐면 가주어 진주어야. 건설적인 의도. 왜? 모든 행동엔 뭐가 있으니까. 목적이죠. 목적이 있으니까 건설적 목적을 찾아주는 것이 도와주는 어른으로서의 일이다. 일단 이해되지? 그치? 오케이. 일단 애들 모든 행동에는 의도가 있다는 전제를 깔고, 그러면 그 행동에 의도가 있으니 그 의도를 건설적으로 애들의 행동에서 건설적인 거를 찾도록 도와주자. 그게 우리가 어른으로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걸 일단 잡아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알아두면 되는 거야. 가봅시다. 일단 니네가 알아야 될 게 해석을 and list A as B 해서 이거 해석 어떻게 하라 그랬어? A를 B로 간주하다. 간주하다라고 하라 그랬어. 이거 있잖아. 여기 읽으면 안 돼. 이거 읽으면 이해가 안 돼. 행동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인데
긍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영, 어, 뭐, 이, 어, 야, 여기, 여기. 행동의 핵심에 도움을 요청. 이게, 여기서 NS가 도움을 요청하다라고 돼 있잖아. 이거 도움을 요청하다라고는 해석이 안 돼. 행동의 핵심에 도움을 요청하는 언급이. 행동의 핵심에 도움을 요청한다? 좀 말이 이상하지. 그냥 A를 B로 간주하다. 알았지? 자, 폭력적인 행동의 핵심을 긍정적인 어떤 자원으로 여길 수 있다. 끝난 거야. 됐지? 일단 이거, 오케이? 자, 이게 뭐다? 건설적인 목적을 찾아준 거야. 폭력적인 행위가 뭐다? 행동이야. 안 좋은 행동인데 그 행동의 의도를 건설적으로 찾게 도와줬잖아. 됐지?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얘 괄호 읽지만 절대. 근데 refusal이란 단어 알아야 돼. 알았지? 오케이? 왠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냥 감이야, 이거는. 그냥 감.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흐름을 가보면, 일단 아무리 폭력적인 행위에도 거기에는 뭐가 있으니까? 건설적 목적이 있죠. 그렇지. 폭력에는 의도가 있으니까 그 의도를 뭘로 보자? 긍정적 역량. 긍정적인 역량. 긍정적인 걸로 봐보자. 그러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볼 거냐가 여기야. 알겠지? 야, 네 자신에게 what, context부터 value까지. 알겠지? 이것만 해석 잘해주면 돼.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러니까 어떤 그냥 상황하면 돼. 어떤 상황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 특정한 행동의 핵심이 가치를 signify, 뭐야? 나타내다. 그렇지, 나타내다, 보여주다. 가치를 보여주는지. 아, 아, 네, 이렇게 하니까 이거 지금 애들이 좀 그랬구나. 인부터 여기까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인부터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할 수 있지? 어떤 상황에서 특정 행동의 핵심이 가치를 나타내는가를 네 자신한테 물으라는 거야. 됐지? 됐어? 알겠지? 일단 폭력적인 행위에 긍정적인 역량을 찾아주자. 그걸 어떻게 하였나? 야, 너의 폭력적인 행위가 나중에 먼 미래에 어떤 상황에 가면 그 폭력적인 행위의 가치를 보여주는, 폭력적인 행위의 그 특정한 행동이 가치를 드러내게 될 거야. 그걸 물어라. 그 얘기야. 아, 좀 말이. 알겠지? 이해되지? 예시를 보면 알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라? 일단 이 사람은 폭력적인 행위를 뭐로 보자? 그 긍정적인 게 뭔데? 이거잖아. 이거잖아. 야, 너 폭력을 행사를 했어. 어떤 애가. 그래서 엄마가 지금 아이한테 하는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아이한테 너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폭력은 네가 희생당할까봐 그거를 거절하려고 폭력 쓴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그 거절이 네가 더 인내하게 될 거야. 뭐 했을 때? 네가 컸을 때. 이렇게 말하라는 거야. 알겠지? 아, 그래서 그러면 이 폭력을 쓴 아이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겠어? 그 폭력을 쓴 아이는 그 아이를 여길 향해서 지향하게 한다고. 어딜 향해? 더 성취하는 미래를 향해서 이 아이가 지향하게 된단 말이야. 왜 이게, 왜 이 아이를 갖다가 성취할 수 있는 미래로 향하게 해? 왜냐면 그것이 아이의 세계관에 정당화를 심어줬고, 아이의 세계관은 원래는, 아, 내가 뭔가 희생을 당할 것 같으면 폭력을 써야 되겠어. 뭔가 내가 동생이 나를 때릴 것 같으면 내가 때려야 되겠어. 라는 그게 아이의 세계관이었어. 근데 그 아이의 세계관에서, 야, 너가 희생당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폭력 쓴 거지? 라고 정당화를 시켜줬잖아. 그치? 그리고 그 특정한 행위의 핵심을 긍정적인 영향으로 여기게끔 해줬잖아.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는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보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됐습니까? 됐지? 할 수 있지? 자,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는 사람은 손 들어봐. 자, 오케이. 하, 진짜. 알겠지? 아니, 주제가 궁금했지? 주제가 뭐다? 나쁜 행동의 핵심을 찾아줬더니, 나쁜 행동의 핵심은 뭐야?
네가 희생당할 거에 대한 거절을 한 거구나. 그 나쁜 행동의 핵심을 찾아줬더니 그게 유용한 역량을 산출시키더라. yield 하면은 뭐뭐를 산출시키다, 결과로 나타나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유용한 어떤 역량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그 얘기야. 됐지? 졸라 어려운 지문이야. 알겠지? 뭐 쓸 게 없어. 다 중요해서 뭐가 나올지도 예측이 안 돼. 두세 번 꼭 읽고 이해하고 반드시 가. 알았지? 접어놔. 알겠지? 자, 됐어. 자, 다음 여기까지 하고 쉴 거야. 아, 그래? 어, 오케이. 자, 조금 쉬고 다음 89, 10강 하고 끝내자.